항상 인성검사를 강의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이거야. 선생님, 저 인성이 쓰레기예요. 합격할 수 있어요.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. 근데 그 학생님 말하는 인생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인 것 같아요. 채용 때 보는 인성검사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성향이 있나 보는 겁니다. 성향. 완전 접근방법이 달라요. NIFT라는데 전략이 있습니까?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. 비정형성이라는 게 있거든. 특이 반응이에요. 특이 반응. 내가 좋은 걸 찾다가 보게 되면 그래프가 특이하게 나옵니다. 근데 비정형성 높은 사람 되게 싫어해요. 특이한 사람도 싫어합니다. 아주 보수적 집단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모든 문항을 다 마킹하셔야 됩니다. 나한테 불리한 문항 같아도 마킹하셔야 돼요. 마킹 점수가 1점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문항을 다 마킹하겠다라는 전제로 접근하셔야 되고,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심리검사 중에서 가장 컨디션 영향을 많이 받는 시험이 NIFT 인성검사입니다. 기분 좋을 때 볼 때랑 기분 안 좋을 때 볼 때 점수가 다르게 나와요. 기분 좋을 때가 훨씬 점수가 잘 나와요.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앞에 NIT 먼저 보고 NIFT를 보거든요. 근데 NIT를 못 본 것 같아. 망쳤어. 어려워서 망쳤어. 기분이 안 좋아. 그럼 인성검사도 망치게 돼요. 그러니까 최대한 잊고 기분 좋게 보셔야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NIFT가 안 맞는 것 같다.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. NIFT가 떨어진 사람은 내년 수업도 떨어집니다. 다른 기관 가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국정원스러운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.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그러게 되면 내가 NIT를 완전 잘 봤어. 근데 떨어졌어. 그러면 이거겠죠. 참고로 자플렛에 보면 NIT 강의랑 테스트가 있죠. 이건 조금 의미가 있어요. 만약 내가 불합격권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왜 불합격을 생각해보고 약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일부도 있거든요. 난 인성이 좀 걱정돼 하신 분들은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, 전체 인성검사로 불합격하는 애들 중에서 3분의 1은 대부분 신뢰도가 문제에서 떨어져요. 즉 솔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합격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.